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즈 이즈 마이 라이프의 웅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블루스의 어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블루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애환이 많은 흑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백인들이 뭔가 우울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울하다, 파라타라는 뜻을 가진 블루에다가 S를 붙여서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됐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블루스는 기본적으로 4박자의 12마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음계에서 3도 음과 7도 음을 반음 낮춰서 연주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블루스의 독특한 음계는 재즈에도 영향을 주게 됐고요. 특히 1950년대 로큰롤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로큰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블루스 음악이에요. 1920년대, 30년대에는 부기우기라고 칭하면서 블루스를 불렀고요. 50년대, 60년대에는 로큰롤이라는 이름으로 블루스를 즐겨 불렀죠. 대표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도 블루스를 꽤 즐겨 불렀었죠. 물론 로큰롤이라고 칭하면서 불렀지만요. 잠시 영상을 보실까요? 네, 이 노래는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쓰이는 큰 롤러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스팀 롤러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은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 밀어버릴 거야 뭐 이런 재미있는 노랫말로 노래를 하는 곡인데 만약 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게 된다면 굉장히 좀 무서운 곡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로 당신을 해칠 거야 라고도 들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이처럼 가장 일상의 이야기로 아주 재미있고 때로는 슬프게 노래하는 것이 블루스 음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울하다라는 편견 때문에 싫어하다가도 블루스 음악을 직접 듣게 되면 이내 블루스 음악에 빠져서 고개를 흔들게 되죠. 특히 한국인들 정서에는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블루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블루스가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기우기, 로큰롤, 컨트리 블루스 이런 음악들이 모두 블루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도 블루스 한가락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이 노래는 당신이 없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내용의 곡인데요. 폭풍의 월요일이라는 곡이에요. Stormy Monday. 블루스는 유독 하모니카와 기타라는 악기랑 잘 어울리죠. Stormy Monday라는 곡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웅산의 재즈 이즈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ey call it Stormy Monday. But Tuesday is just as bad. They call this Stormy Monday. But Tuesday is just as bad. Wednesday is worse. And Thursday, oh, so sad. The eagle flies on Friday. Saturday, Saturday, I go out of pay. Good.
Eagle flies on Friday, Saturday, I go out to play. 선데이 I go to church and die for my knees and I pray.